떨어지면 리프레시하고 다 뒤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달을 먼저 가져와야죠. 자, 달을 원형 선택 툴로 너무 꽉 차게 잡으시면 얘가 여기를 이렇게 까만색까지 딸려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잡기가 어렵잖아요. 자, 중간쯤 되는 데에서 Alt키를 누른 채 시작하시면 이렇게 중간부터 만들 수 있어요, 원을. 중간쯤 되는 데에서 Alt키 누르고 이렇게. 근데 이때 또 모양이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끌다가 Shift도 동시에 눌러야겠죠. 그럼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자, 모양이 살짝 어긋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브 툴 상태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규격을 맞출 수 있죠. 자, 저는 보면 살짝 끝에를 남겼어요, 일부러. 왜냐면 어두워지는 이 부분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미지가 오히려 까매질 것 같아서 남기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가늠하기가 지금 좀 힘드니까 달 사이즈에 여기 오퍼시티를 낮춰서 이 정도로 줄여야겠다라고 이렇게 가늠하는 게 편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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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이렇게. 자, 근데 오퍼시티를 다시 올리면 문제가 뭐냐, 달이 손보다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상 레이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 와버렸죠. 자, 오퍼시티를 줄여서 보자고요. 이렇게 되어있죠. 자, 지우개 잡으시고 손가락 모양만큼 지워줘야겠죠. 다 지우셨으면 오퍼시티는 원래대로 100%로 돌려놓습니다. 한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달은 방금 가져와서 얘랑 느낌이 뭔가 안 맞아요, 지금. 달을 조금 더 밝게 할 건데, 우리가 배운 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애드저스트먼트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외에도, 레이어에서도 이런 이펙트를 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애드저스트먼트 안에 뭐, 브라이트네스, 뭐, 휴엔 세츄레이션, 요것들이 있잖아요. 얘네가, 여기에도 있어요. 이 원 모양 있죠. 요,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FX에서 두 칸 우측 옆에 있는 반구 형태의 이 아이콘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거 있죠. 이거 그룹 옆에 있는 거.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뭐가 많이 나온다, 그죠? 자, 이 중에 Exposure라고 있어요, 이거. Exposure. 여기 있는 이 메뉴들은 아까 우리 이미지 Adjustment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Exposure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상한 애가 하나 생겨요. 엑스포저. 그죠?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얘를 클릭해보면 프로퍼티스라는 이 패널에 얘가 이렇게 모양이 뜨거든요. 이거 프로퍼티스 상태 창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엑스포저 값을 올리면 이렇게 밝아지죠. 이렇게. 자, 그죠?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뒤에 사진이랑 이 다리랑 다 같이 밝아지죠? 레이어 무시하고 그냥 다 밝아지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올려서 제가 하니까 이 밑으로 다리든 사람이든 다 밝아져요, 익스포죠. 자, 얘를 없애고
다시 이쪽에서 해볼게요. 이번엔 여자 레이어 이거 선택했죠? 그쵸? 여자 상태에서 이미지, 애저스트먼트, 익스포저 똑같이 있죠? 여기 자 익스포저를 통해서 익스포저 올려볼게요. 이번엔 다른 그대로 있죠? 차이 이해하세요? 아까 여기 있는 애를 하면 클리핑 마스크처럼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이거 근데 개별적으로 하실 때는 그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가셔서 이거 하시면 되겠죠. 뭔지 아시겠죠? 앞으로 레이어 밑에 하단에 있는 애를 다 한 번에 주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저기 있는 요 반원 요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서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독립적으로 줄 순 없나요?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질문이. 자 그러면 익스포저 주기 전에 우클릭 해보시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가 있어요. 또 공교롭게도 그죠? 자 클리핑 마스크 하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 영역에만 주는 거 기억나세요? 자 얘를 줘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 효과가 클리핑 마스크 때처럼 아이콘이 변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달에 귀속됐죠. 자 그러면 익스포저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프로퍼티스에서 올려보면 자 아까처럼 이번에 어떻게 됐어? 달만 변하죠. 자 지금 세 가지 패턴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클리핑 마스크 없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됐다? 마스크 요거 주면 밑에 있는 애들이 전체가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쓰일 때 있겠죠 당연히. 레이어들이 막 쌓여있는데 밑에 동일한 효과를 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줄 때는 직접 이미지에 애저스트먼트 명령어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요거 방금 만든 마스크 요거 통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준 다음에 그 개체에만 주는 방법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애는 계속 괴로울 만큼 나와요. 여러분들 앞으로 중급반 혹은 먼 미래 디자이너가 될 때에도 이 클리핑 마스크와 이 이펙트를 차등 적용하고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이 개념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걸 못하면 아마 업무 속도가 엄청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처음 나왔을 때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름 헷갈릴 수도 있어서 좀 뒤늦게 지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꼭 상기해 두세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요거를 통해서 지금 넣었고요. 클리핑 마스크 적용도 됐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것처럼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달에만 줄 건데 예,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적어볼게요. 자 요거 반 구형태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서 익스포저로 익스포저 밝게 하는 애요. 자 하셔서 달에만 귀속시켜야 되죠. 우클릭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통해서 마스킹을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선택되어 있죠 지금. 여기 가신 다음에 프로퍼티스에서 익스포저 값을 올려서 이렇게 달만 빛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보세요. 여기 맨 위에다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달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달 모양만큼 잡으셔서 예를 들어서 난 주황색 달이다 하면 주황색을 색을 채우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레이어 속성 값을 이용해서 달 색감을 바꿔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본인이 원하는 색감으로 바꿔보세요. 저는 약간 주황색 계열로 바꿨어요. 그냥 회색 톤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레이어 또 하나 추가해서 딱 두 개만 넣을게요. 좌우로 이런 식으로 일단 두 개만 배치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두 개로 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구름이 빛을 반사하는 물체라는 형태로 자, 요 밑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 자, 얘를 선택 영역을 살리시고요.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브러쉬를 바로 칠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받는 듯한 효과를 주는 옵션이 있어요. 자, 기본 상태로 우리가 노말로 했는데 저 브러쉬도 이렇게 모드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마치 레이어 속성처럼. 그죠? 자 근데 모드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제가 그리는 이 모드를 바꾸고 나서 브러쉬를 터치하잖아요. 그때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제가 브러쉬를 해놨어도 그건 적용되지 않아요.
레이어랑 다르죠. 레이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애를 바꾸면 그 안에 있던 애들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지금부터 이걸 바꾸고 나서 칠하는 다음 패턴부터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서 컬러 닷지로 바꿀 거고요. 달을 제가 아까 붉은 톤으로 했기 때문에 이쯤에 밝은 요런 핑크색 같은 요런 색으로 할 거예요. 어울리게 요거랑. 그리고 얘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와요. 그래서 오퍼시티를 많이 낮추겠습니다. 한 10%대. 자, 속성 브러쉬, 에어브러쉬, 그 다음에 모드는 칼라 닷지. 이거는 빛 속성 할 땐 거의 이걸로 해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는 10에서 15% 정도. 자, 그 다음에 저 지금 선택 영역 잡았어요. 지금 구름에서. 자,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놓고 이쯤이죠. 빛을 받는 쪽. 여기다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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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벼볼게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비교해보면 보이세요 차이?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여기도 해볼게요. 위에 거에도 잡고 동일하게 잡아서 이 구름이 겹쳐진 부분만 살짝살짝씩 지금 비벼주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겹쳐진 부분만 빛이 투과된 것 같은 효과가 나오죠.